주말을 맞아 오늘 전남 17개 시군에서도 공범처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촛불집회가 이어집니다. 지역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형태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는 75.7%, 호남에서는 88.2%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범처벌과 적폐청산이란 주제에 맞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와 국정역사교과서 등 현 정부 정책의 폐기, 재벌개혁 등도 함께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칼바람 속에서도 홍보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집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따른 문화 행사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더욱더 재미있는.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주말 이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